이번 맨션9 상수점에서 우린 수많은 색을 품고 있다 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킹건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색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지인이나 그리고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아,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색깔일까? 혹은 내 지금의 상태가 이러한 색상인가? 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혹은 사물, 경험에 대해서 또다시 알아가는, 저를 알아가는 수행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에 표현한 색들을 보면서 아,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색깔을 고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제 상상과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전시하게 된 작품은 저를 소재로 한 자화상부터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대중인물들, 뭐 저에게 영감을 주는, 귀감을 주는 뮤즈나 아티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를 소재로 한 자화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상태나 혹은 제가 비춰지고 싶은 모습들을 형상화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제가 표현했던 대중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는 빈센트 반 고흐나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바스키아, 이러한 대중적인 화가들을 소재로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작가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빈센트 반 고흐, 살바도르 달리, 바스키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의 작업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 사용했던 재료는 주로 아크릴과 유화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아크릴과 보조제를 섞어 평면에다가 물감을 부어서 푸어링 아트 기법으로 추상적인 형태를 잡아내고, 그리고 그 위에 구상적인 형상을 그려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감을 붓는 행위는 제게 있어 색에 대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고, 제가 그 위에 구상을 표현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제게 있어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제가 다시 작업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방명록 대신 폴라로이드를 비치하여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대신에 사진을 남겨서 더욱더 짙은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잇을 작품 캡션에 붙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품에 대한 이미지나 상상에 대해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